그러니까 영국 땅에 마귀의 하수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그 하수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영국의 성공회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리버럴한, 뭐 천주교보다 더 리버럴하다고, 영국 성공회 수장이 부활을 부인할 정도니까요.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하는 이게 수장이거든요. 그 수장이 부활을 부인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이런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바뀐 데가 이제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을 했냐. 우리나라 지금 성공회가 뭐 좌익 중에 제일 좌익이 다 성공회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연히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이제 발표하면서 자기의 이제 그 이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혼을 제가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국의 왕이 교회에 이제 수장이 된다는 수장령을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영국의 힘이 점점 세지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니까 영국으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로마 카톨릭화 해야지, 그래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수를 쓰는 가운데 와이스먼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1802년부터 1865년까지 살았던,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긴 영국에서 태어나서 공부는 로마에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천주교의 추기경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퇴락, 특히 영국 교회의 퇴락, 그 다음에 영국 성경의 퇴락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으로 니콜라스 와이스먼이라고 하는 이런 추기경이 있다. 자, 그래서 와이스먼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영국 땅에 재건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잉글랜드하고 그 다음에 웨일스 이 몇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도 스코틀랜드가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제 하나가 된 그런 상태고 옆에 이제 웨일스가 있는데 이 잉글랜드하고 웨일스에 카톨릭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니콜라스 와이스맨 추기경이다.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자라고 그리고는 이제 바티칸 4번을 이제 편집한 메이 추기경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밑에서 본문 비평 이러한 이 성경 4번학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일찌감치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도서관에서 동방의 사본들을 살펴보는 그런 업무를 이 사람이 이제 맡게 돼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뛰어난 본문 비평 학자죠. 이 천주교 이 여기 그 본문 비평 이 학자로 유명한 메이 추기경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회로부터 공급되는 이런 많은 정보를 직접 바티칸에서 이제 받아갖고 그래서 영국을 카톨릭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본문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 이런 모든 거를 미리미리 이제 계획을 하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손에서 하나님 보존해 주신 다섯 성경 본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은밀하게 가장 먼저 어느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천해서 영국을 카톨릭 교회로 되돌려 놓은 그런 그 인물을, 이런 인물이 물론 성공회는 있지만 이름만 성공회지 그 안에 내용이 다 카톨릭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카톨릭이다. 자, 그래서 와이스맨은 영국을 다시 한번 카톨릭 교회 지배 아래 넣으려는 그런 야망을 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킹잼 성경을 어쨌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대로 남아있고 성경에 대한 확신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 일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성경이 확고하게 들어가면 천주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가 이제 로마에 있을 때 그가 한 32살쯤 됐을 때 그때 신 프로테스탄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영어로 네오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를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 방문했더니 거기 바티칸에 여기 영국 사람
예, 이 와이스먼이라는 사람이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방문하는 동안에 예, 교황의 권위 아래로 이 사람들을 집어 넣으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죠. 예, 이 당시에 이 와이스먼 추기경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영국의 수상을 지낸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글래드스톤. 이 사람도 결국은 카톨릭의 도움을 받아갖고 나중에 수상이 됐는데 수상이 되려면 보수주의자에서 카톨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에서 어떻게 자유주의자로 탈바꿈을 하는 이런 게 사상에 그냥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영국에 이제 수상이 된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와이스만을 이제 찾아왔고 또 다른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영국 국교의 대주교였던 트렌치라고 하는 예, 트렌치라고 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도 1807년에서 1886년까지 다 1800년 정도에 태어나서 1880년경에 죽은 이런 사람들이 이 영국을 그냥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와이스맨 추기경을 이제 만난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 뭘 하려고 시도를 했냐. 킹잼 성경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1870년에 영국 성경 이렇게 개정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1871년에 영국 개정 수정위원회 위원으로 가담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영국 국교회에서 뭐라 그럴까 배도를 일으킨 가장 큰 인물이 드디어 이제 와이스먼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하면 존 헨리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존 뉴먼 이렇게 치면 그러면 큰 기사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은 역시 1801년에서 1891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더 이야기할 겁니다. 이 존 뉴먼은 어머니가 위그너예요. 애기가 프로테스탄트고 다 그랬는데 하여튼 아주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 교도로서 옥스퍼드 대학과 국교회 목사회가 국교회 목사회 이제 지도자가 됐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옥스퍼드 운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텐데, 옥스퍼드 운동을 이제 하면서 프로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아주 친밀하게 이제 지냅니다. 자, 프로드를 잠깐 보면 이 프로드는 나이가 32살인가 3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죽었어요. 근데 이 프로드라고 하는 사람 위키백과 가서 보면 성공의 사제고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어 위키백과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프로테스탄트들을 싫어하고 복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비방하고 웨슬리라든지 이런 복음주의자들 비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도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했던 국교회 지도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프로드가 이제 나와갖고 이렇게 돼서 영국 국교회를 카톨릭 교회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옥스퍼드 운동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하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존 캐브리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92년에 태어나서 1866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프로드라든지 아니면 뉴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고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 스승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역시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자들을 대단히 크게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 캐브리라는 사람은 시인입니다. 좌익인데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생각하면 되냐면 도종환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시를 가지고 뭐 아름답게 이름 뭐 해가지고 사람들 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리버럴하게 이쪽으로 이제 가도록 이렇게 만든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고교회파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위키백과나 이런 데 가면 나옵니다. 가서 보면 영국 성공의 사제이고 시인이고 역시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교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공회는 저교회파가 있어요. 하이처치가 있고 로우처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성공회를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교회파라고 하는 거는 성내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고 이 카톨릭에 보면 일곱 개 성사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세크라멘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례전 일곱 성례전을 통해서 말 그대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이게 성사거든요. 자, 근데 이 고교회파는 천주교회처럼 성례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례전. 예? 이거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위키백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일어난 옥스퍼드 운동은 영국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로 안주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사도적 전승에 따른 교회, 그게 어떤 교회예요? 카톨릭 교회잖아요. 사도적 전승에 따른 카톨릭 교회의 역사적 연속성과 성례전 신앙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사도적 전승을 따라 카톨릭 교회가 베드로부터 이게 시작이 돼갖고 교황을 따라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성례를 강조하고 뭐 이렇게 한 이런 거를 그거를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고교회파는 영국 성공회 가운데. 예. 자, 그래서 성스러운 질서 권위, 그러니까 뭐 장엄하고 뭐 이렇게 그냥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뭐 하여튼 이런 스타일에 이런 거를 고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성공회의 그 파를 고교회 파라고 이야기한다. 하이처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럼 저교회 파가 있다면 로우처치가 있어요. 저교회 파는 고교회에 대한 상대적인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뭐 성사 뭐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성례전 이런 거를 높게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전통이 아니냐. 그렇죠. 높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공회 내에서 청교도적 전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전통이고 뭐 교황이고 천주교회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특별히 18세기 영국 성공회 복음주의 운동, 여기에서 웨슬리의 감리교회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같은 경우는 성공의 사제였어요. 성공의 사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래갖고, 감리교회 이제 감독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그게 중요해서 사람 구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뭐 일곱 개 성사나 뭐 교황, 전통, 이런 거 해갖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걸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종교개혁 전통에 따라 성령에 의한 개인의 회심,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최우위성, 모든 것 위에 성경이 최고다. 그 다음에 복음적인 설교, 이렇게 되니까 웨슬리가 말을 타고 다니면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뭐 볼티모어 막 이런 데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한 그런 일이 이제 생겼거든요. 이게 이 영국 성공의 저교회파의 특징이에요. 저교회파.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면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카톨릭으로 영국 국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고교회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적 전승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그 운동을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중반 정도 1850년경에 이런 일들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 시인 캐블이라는 사람이 있고 프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존 뉴먼이라고 하는 엄청난 배도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잠깐 이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1833년에 뉴먼하고 이제 프로드라고 한 사람이 로마에 있는 와이스맨을 이제 방문했어요. 가서 보니까 성공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가서 뭐 성당들 뭐 이런 거 가서 보니까 바티칸 이런 성당이라 보니까 그냥 그 아름다움 고차원적인 미사의 장엄함 이거 성공해서 보기 어려운 그런 거를 로마에 가서 이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이제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찌됐든 이 고교회파 이제 속하고 그러니까 성례 좀 중시하고 카톨릭 교회 쪽으로 어떻게 좀 넘어가야 돼요 이런 거는 마음에 갖고 있으니까 이제 와이스맨에게 물은 거예요. 영국 국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로 되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랬더니 와이스맨이 아주 차갑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영국 국교회는 트렌트 공회를 받아들여야 된다. 트렌트 공회 말씀드렸죠 아까. 일곱 개 성사, 그렇죠. 교황 숭배, 마리아 숭배, 미사 숭배, 그 다음에 외경 숭배. 그럼 결국은 뭐예요? 천주교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떠나면서 나는 영국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말한 이 일,
그 일이 바로 뉴먼, 그 다음에 프로드, 그 다음에 캐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드워드 푸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연합을 해서 영국을 로마로 이제 되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장 미워하는 킹잼 성경을 제거하는 것, 그 일을 이 사람들이 실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영어로 이제 P-U-S-E-Y 이렇게 돼서 퓨지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퍼시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푸시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1800년에서 1882년까지 살았어요. 가서 보니까 성공의 사제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고 옥스퍼드 운동의 지지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운동을 지지한 사람 다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 거예요. 아니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든지, 이렇게 돼서 그 이름이 옥스퍼드 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네이버에 가서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일이 네이버에 이런 뭐 백과사전 이런 데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뉴먼이 이 일에 가장 큰 이제 업적을 이제 남기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강력하며 지적인 지도력을 이제 발휘를 했고, 퓨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도덕주의자예요. 또 캐블은 시의 미묘한 말을 통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좌익하고 똑같아요. 이거 하고 있는 일이, 박원순이 해서 구두 다 찢어진 거, 이렇게 도덕 뭐 한다고 해서 찢어진 거 신고 다니고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도종환이 시 갖고도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도덕적으로 우리가 위에 있다고 이렇게 해갖고 젊은이들 마음을 사로잡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도덕주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인 거 시 이런 거 이제 동원하고, 전통 미사 아름다운 거, 장엄한 거, 멋있는 건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교리에 능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다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이제 끌려가게 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뉴먼은 1801년에서 1890년까지 이제 산 사람인데, 이 위키백과나 이런 데 가서 보면 19세기 영국의 기독교 역사상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1830년부터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영국 성공의 성직자, 사제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복음주의학과 교수예요. 이 사람이 복음주의학과 교수예요. 복음주의학과. 어머니가 위그노라니까 프로테스탄트. 근데 이 사람이 옥스퍼드 운동의 이제 주역이 되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주교회로 끌고 가고, 그리고 나중에 천주교 추기경이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게 옥스퍼드 운동이에요. 나무 위키에 가서 옥스퍼드 운동을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당시 이제 영국 성공의 상황이 나옵니다. 영국의 이제 국교회잖아요. 성공회가. 이게 국가 권력하고 밀착을 해서, 하여튼 국가 권력하고 일단 밀착이 되면 그러면 국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많은 힘을 이제 사회에다 이제 발휘를 하고 이러면서 착취하는 일이 생기고 비리가 생기고 부정한 일이 생기고 막대한 재산을 교회가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성공의 사제를 지냈던 아까 시인 캐블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미사 예배 이제 드리는 가운데 영국의 이런 그 리더십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캐블의 뒤를 이어서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간 일련의 옥스퍼드 대학 신학 교수이자 사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옥스퍼드에서 그런 일을 하고 옥스퍼드 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래서 이름이 옥스퍼드 운동이 됐다. 나무 위키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주동적인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존 헨리 뉴먼이고 다른 한 사람은 퓨지, 아까 얘기한 그 사람이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러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식으로 해가면 쪽복음 같은 전도지 같은 걸 만든 거예요. 트랙트를 만든 거예요. 우리 영어로 전도지는 트랙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만한 소책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이걸 원한다고 인쇄라고 뿌리는데 여러 개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트랙트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트랙테리안 그렇게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트랙트를 많이 만들어서 자기들의 사상을 퍼뜨려서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를 카톨릭화하는데 이 트랙트를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트랙테리안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옥스퍼드 운동을 이끌던 이 성공회 신학자들은 세속 종교에 대한 간섭을 경계하고 성경의 개혁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파괴된 교회의 전통과 전례를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회처럼 좀 웅장하고 이렇게 장엄하고 뭐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향도 좀 피우고 뭐 이렇게 이러한 이 성례전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되살리면서 그러면서 성공회를 천주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 과정에서 옥스퍼드 운동을 이끌던 존 헨리 뉴먼은 영국 국교의 정체성이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에 더 가깝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 영국은 카톨릭 국가였어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했고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청교도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그 다음에 침례교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영국에 이제 개신교 이런 무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뉴먼이 이제 보기에 영국 이 성공회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보다는 이 천주교에 더 가깝지 않느냐. 또 영국 국교에 39개 신조가 있는데 이게 카톨릭의 그 전통하고 양립할 수 있다 이런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자신의 입장과 교리 해석을 트랙트 90번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전도지 비슷한 여기에다 이거를 출판했어요. 이걸 만들어갖고 근데 영국 국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영국 국교회 주교들이 너 반역자구나. 예, 그렇잖아. 이거 영국 국교 이런 모든 거 버리고 카톨릭화 하자고 그걸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 돼갖고 성직자자이자 교수로서의 직무를 이제 많이 제한을 이제 받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생계 지원도 상당 부분 이제 어렵게 이제 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헨리 뉴먼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카톨릭 교회로 회심할 거를 결정을 합니다. 이제 내가 카톨릭 교회 어머니가 유구노 프로테스탄트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복음주의 학과 이 웨슬리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런 데 교수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 로마를 방문해 갖고 와이스먼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카톨릭화로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교회를 이제 개혁하려고 하다 이게 실패로 끝나가니까 맨 마지막 아예 그냥 나는 카톨릭으로 전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회심을 이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옥스퍼드 운동의 영향으로 다시 교회의 전통에 따라 카톨릭 전례, 카톨릭 성사 이런 모든 양식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성공회 내에 고교회파가 세력을 이제 확장을 하는 이런 계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뉴먼은 이 와이스맨이 추기경인데 이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의 주술에 걸려 들어갔고 1845년에 뉴먼이 1801년인가 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44살에 영국 국교회를 떠나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 합류를 하게 돼요. 자, 그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또 하나 누가 있었냐면 윌리엄 조지 워드라고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도 옥스퍼드 운동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펴낸 거예요. 또 책을 펴냈는데 마리아 숭배 이거 괜찮은 거다.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했냐면 심중유보에 대한 이런 책을 이제 써낸 거예요. 심중유보는 뭐냐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내가 이 연관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 심중 마음에 있는 걸 유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카톨릭 교회하고 연관이 있지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게 심중유보예요. 이러한 교리를 이제 만들어가고 책으로 낸 사람이 워드인데 이 뉴먼이 워드와 함께 이런 배도자의 길을 이제 걷는 거죠. 그래서 윌켄슨이라는 사람이 뉴먼의 배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845년에 저 유명한 옥스퍼드 운동을 주동하던 워드가 영국 국교의 신조에 따라 로마 카톨릭 교회 마리아 숭배를 가르치고 심중유보를 가르치는 책을 내었을 때 대중들의 감정이 치솟아 오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또 천주교회로 왜 또 돌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옥스퍼드 대학이 이 와드에게서 교수의 권리를 유보시키니까 그는 9월에 로마 교회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뉴먼도 곧 그를 따라서 이제 로마 교회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밤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탈리아 순환의 수도사였던 도메니코 바르베리 사제가 뉴먼의 집을 이제 방문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는 젖은 옷을 말리며 불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뉴먼이 자기 발모퇴에 엎드려서 자기에게서 축복을 간구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들어줄 것을 애원하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먼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밑에 발 밑에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애원하면서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 이런 이로 이제 회심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겨서 1년도 못 돼서 로마를 이제 넘어가고 1846년에 가톨릭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그와 동시에 150명의 영국 국교회 목사들과 유명한 성도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합류하는 말 그대로 엄청난 사건이 영국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존 헨리 뉴먼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갖고 결국은 끝에 가서 이 존 헨리 뉴먼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추기경 서품을 받습니다. 추기경의 서품을 받아요. 이 일을 하는 이런 그 혁혁한 공로를 천주교회가 인정을 해줘갖고 이렇게 돼서 1611년 킹제임 성경 나오고 그 전에 뭐 틴데일 성경 이렇게 해갖고 이 서민들의 손에 이제 성경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영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말 그대로 승승장구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여튼 부흥이나 개혁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 처음에 교육 좋은 목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문화를 형성하면서 성경보다 교수가, 성경보단 교단이, 그렇죠? 예, 성경보단 신학교가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킹잼 성경이 망한 게 아니라 영국이 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영국이 부흥의 단계를 지나서 배도의 단계로 이제 들어선 거예요. 1850년경에 옥스퍼드 운동이 생기면서 가톨릭 교회로 회귀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성공회가 고교회파 중심으로 성례전 중시역이고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 이런 전통 중시역이고 교황하고 같이 뭐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파가 득세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영국 성공회는 그냥 완전히 다 천주교화 되는 그런 일이 1850년경에 이제 생기면서 나중에 이제 영국 성공회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비평 본문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